오늘은 스탑널커를 잡아내놓고도 속는 한국 남자들의 모습을 보여드릴까 합니다. 영상 쭉 보시면서 스탑널커들의 공통된 모습을 찾아보시면 감사하겠네요. 여친과 사상문제로 대립했다라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옵니다. 여친이 학교 다닐 때 총여학생회를 했고 정의당 심상정을 지지했으며 결혼하면 여자성을 물려주자 말했다. 총여학생회는 강제로 가입해서 한 거고 그게 나쁘다 생각 안 했다 생리대 머리끈 지원받아서 좋았으며 심상정은 일자리 관련해서 지지한 거고 결혼하고 여자성 물려주자는 건 자기 성 가지게 되면 중앙정치내에서 돈이 좀 나와서 이야기해본 거다라고 해명하더라고. 내가 총여학생회 심상정지지 여자성 가지고 FM 의심한 건 편협한 생각이라고 여자친구가 뭐라 하는 상황이고. 나는 FM을 혐오하고 싫다 했는데도 여자친구는 요즘 FM이 그렇게 변질된지 몰랐다고 하네. 무지성으로 남성 혐오하고 군인조롱하고 피해의식 가지고 여성이익만 챙기는 그런 게 싫다 말하니까. 나보고 일배 아니냐고 말하더라. 서로 오해를 풀었지만 여자로 태어나서 FM이 어떤 주장하고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를 수가 없지 않을까? 라는 식으로 한 남성이 여자 친구가 FM으로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. 하지만 이 남성은 오해를 풀었다고 말하는 걸 보니 이 여자와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을 풍기고 있죠. 수많은 한국 여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네가 개오바했고 여친은 FM이 아니다. FM의 의미는 인터넷 세상의 여자와 현실 세상의 여자가 느끼는 게 다르니까 이렇게 보일 수 있지. 네가 생각하는 FM은 남성여 모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FM은 양성평등이니까 네가 일배 소리 듣는 거야.라는 말을 하면서 여성들은 글쓴이의 여자 친구는 FM이 아니니까 꼭 결혼하라는 말을 합니다. 여러분은 정말로 저 여자가 fm이 아니라 생각되시나요? 여성시대에 남친한테 fm이라 말했다고 차인 여자의 글을 봐보겠습니다. 해화역 시위 가고 싶다 말하고 악이 낳게 되면 성시 내 성을 물려주고 싶다 말함. 네가돈더 많이 버니까 네가 데이트 비용 더 많이 부담하는 게 당연하고 한남충 꽁치남이라는 발언했음. 이라 말했는데도 이 여자는 8년간 남자친구를 만나왔고 헤어지고 나서 fm인 거 남자에게 숨겨야 하냐 물어보고 있죠. 실제로 우리 여성들은 남자랑 연애하는 거 좋은데 fm이나 여시하는 거 숨기고 만났으면 좋겠다. 커뮤니티에서는 도태한 남이라고 바락바락하던 fm들도 남자 앞에서는 다 대주는 거라 생각될 것 같고 fm 본세 떨어지게 제발 말하지 말자 라고 말하며 여성시대 하는 걸 숨기고 fm 하는 걸 숨기라 말합니다. 메갈리아 카페 운영진까지 했던 여자도 fm인 걸 숨기고 결혼하고 일삼학번메갈나오고 간격남염이던 애들 결혼한 사람 진짜 많다. 남편 보면 지들이 존나 혐오하던 한남 중 하나이고 대학교에서 fm 동아리 활동할 만큼 엄청 레디컬이었는데 결혼해버림. 그때 간격남염 비혼하던 여자들 다 결혼했더라. 라는 말을 하면서 FM하던 여자들 모두 세탁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. 여기서 이제 다시 본문 속 여자친구 발언들을 보겠습니다. 총여학생회를 하고 심상정을 찍으며 여자성을 물려주자 말하는 여자가. 정말로 FM이 아닐까요? 그녀는 FM들이 이렇게 더럽고 못된 여자인지 몰랐다는데. 한국 여자들은 홍수가 나도 핸드폰을 보면서 가는 게 한국 여자입니다. 대한민국 여자들 중에 여성시대 쭉방덕후 네이트판 한번 안 해본 여자 없고. 인스타만 봐도 FM들의 쓰레기 같은 행동이 존나게 나오는데. fm이 착한 여자들인 줄 알았다. 그걸 믿는 당신의 지능을 의심해야 하는 거죠. 잘 봐보세요. 총여학생의 심상정 여자성시 데이트 비용 등등. 여러분이 한국 여자를 거를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. 단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부정하고 내 여자친구는 그럴 리 없다고 자위하고 있을 뿐인 거죠. 한국에서 여성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20대 여성은 71%입니다. 당신 옆에 있는 여자 10명 중 7명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자들 사이에서 좋은 여자 만날 자신 있나요? 알량한 희망을 버려주세요. 굳이 굳이 지뢰밭 스탑널커밭을 뚫고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여자 찾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. 하지만 정말 똑똑한 남자라면 그런 짓은 안 하겠죠.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줄 요약. 총여학회는 똥밭인데 똥밭에서 사년구은 여자 몸에 똥이 안 묻어 있길 바랍니다.